뭐하려고? 이 오늘 신라면요. 신라면?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걸 왜 가져왔어? 에이 그런 거면 내가 안 가져왔지. 그럼 뭔데? 신라면 김치 맛이요. 김치 맛? 뭐야 그거 일본어 써있잖아. 인터넷 해외 직구요. 그건 잘 샀네. 얼마야? 기지 이거 딱 보자마자 궁금해가지고. 아, 됐고 칭찬 괜히 했네. 얼마야? 괜히 좋아였네. 2370원에 배송비 10,000원. 뭐 들었어? 그건 비닐봉다리를 뜯어봐야 아는 거지. 너 개드립 치지 말고 만들어라. 아노 한국코에는 없는 미원에서 한바위에는 신라면 김치 나이 김치 데스. 비닐 500개 갖고 뚜까리 200개 주고 건더기와 이빠이 있구나. 와 감탄 대세 갖고 스프 뿌리 갖고 미주 240ml 부어 갖고 3분 기다리 갖고 이따다키마스. 환장하겠네. 하지 말라니까. 와. 아 됐고 의미 없는 짓 하지 말고 먹어봐. 웃기기만 하고만. 면치기 안 하네? 모르는겨? 밥상머리 얘들 기본은 조용하게. 아, 됐고 맛은 어때? 이거 그 맛이네. 오뚜기 김치라면 맛. 맵기는 우리나라 거랑 비슷해? 아니 안 매워. 안성탕면 수준? 신라면 작은 컵하고 비교하면 어때? 내 입에는 신라면 작은 컵이 좋은데 요게 좀 시원하긴 해네.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요거 신라면 김치라니까 시원하고 특이하긴 하거든? 우리는 900원짜리 김치 사발면 있잖아.